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도 도서 소개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도서일까요? 단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래 여기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이 빠졌죠? 그 자리에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르 꼬르비지에 건축가의 건축가, 천재 건축가, 세계 3대 건축가 중에 최고라고 불리는 르 꼬르비지에 관련된 도서에 대해서 오늘 총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도서 중에서 르 꼬르비지에 관련된 도서만 뽑아낸 거고요. 한 대략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릴 도서는 한 13권 정도 됩니다. 예,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도서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입니다. 르 꼬르비지에 자연, 기하학, 그리고 인간. 여기 위에 보면은 세계 건축 산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거는 약간 인문학 도서 개념으로 간단하게 꼬르비지에를 소개하는 그런 도서입니다. 시리즈예요. 여기 보면 꼬르비지에 말고 다른 유명 건축가들도 다 도서가 있습니다. 차례를 먼저 보시면 쥐라숲의 기하학, 이성엽의 건축적 산책로, 맑고 깨끗한 시간, 풍경의 음악학, 기하학적 풍경, 인간적 치수. 보면은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두드러지는 특징들 위주로 입문자 아니면 건축 전공이 아닌 자들에게도 쉽게 읽힐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을 많이 곁들여 놨어요. 사진을 많이 곁들여 놔서 꼬르비지에를 잘 모르는 분들, 알고 싶어하는 입문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을 많이 곁들이고 그림도 많이 곁들여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꼬르비지에를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한 책이 뒤에서 나오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나는 살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책 추천드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복잡함에 주저하지 않고 단순함에 도달할 것. 파괴를 일삼느라 잃어버린 인생의 꿈을 쫓을 것. 젊은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젊어져 갈 것. 예. 얇아요. 가볍고 부담없이 읽기 좋은 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두 가지 책인데요.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꼬르비지에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꼬르비지에 입문 도서 중에 하나인데요. 앞선 거보다는 조금 더 무게를 가지고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빛과 공간의 건축가, 르 꼬르비지에, 그리고 정말로 깊이 꼬르비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르 꼬르비지에 생애, 이 두 가지 도서 좀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대략 한 150페이지 남짓 되고 우선 차례를 볼게요. 꼬르비지의 생애, 이거는 이렇게 또 나눠져요. 생애를 한번 쭉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꼬르비지의 주요 건축 작품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부록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간단하게, 글씨도 좀 큰 편이고요. 사진도 역시 많이 들어가 있고 간단하게 꼬르비지에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생애와 주요 작품들을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꼬르비지에는 흔히 오용되는 볼륨과 매스를 엄격히 구분해 사용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에게 매스는 자동차 엔진 부품처럼 속이 꽉 차고 무거운 과거의 건축 특성에 가까운 용어였다. 반면에 볼륨은 자동차의 승차 공간처럼 내부에 빛이 들어오는 빈 공간을 포함한 윤곽으로서 현대 건축의 특성에 가까운 용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건축적인 표현을 하면서 볼륨과 매스를 굉장히 오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요. 매스라는 거는 속이 꽉 차있는 그런 개념을 매스라고 하고요. 볼륨이라는 거는 속이 비어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그는 항상 구분을 해가지고 볼륨과 매스를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점 굉장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의 주요 작품들도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페이지 남짓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꼬르비지의 입문도서입니다. 그리고 좀 더 파고 들어가는 이 도서, 이거는 좀 무게도 꽤 있어요. 그리고 약 한 420페이지 남짓 되는 페이지 수를 가지고 있고요. 차례를 보시면은 자, 샤를르 에두아르 잔느레. 꼬르비지에를 설명하는데 웬 이상한 이름이 나오냐? 이게 바로 꼬르비지에 본명이죠. 예. 뭐 파리 에스프리 노보,
그의 주요 꼬르비지 하면 떠오르는 그런 주제들을 큰 주제로 잡아놨고, 그 사회를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차례를 만들었습니다. 쭉 시간의 흐름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의 시작부터 쭉쭉 나오는 거죠. 이책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꼬르비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고, 거의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꼬르비제를 정말로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 어떤 방학 과제 같은 걸로 꼬르비제를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책 반드시 읽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브리지 솔레이유,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구물레로 들어오는 태양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세세한 것들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도서입니다. 하지만 좀 무거워요. 무겁기 때문에 방학 때딱이책 들고 도서관 가가지고 끝장내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작 중에 명작이죠. 이 책을 모르면 꼬르비제를 안다라고 할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건축을 향하여. 이 말이 꼬르비제를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도서는 1923년도 꼬르비제의 나이 36살 때 그가 출판한 책이죠. 36살 때면 한창 이제 건축을 깨우치고 공격적으로 건축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나온 아주 조옥 같은 책입니다. 이 건축을 향하여 하면은 저는 떠오르는 단어가 딱 하나예요. 건축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 이 책을 보면 이해가 다 됩니다. 왜 그가 건축은 살기 위한 기계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당시에 그가 어떤 것에 심취해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건축을 발전시켜 나갔는지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고요. 명작 중에 명작이죠. 건축계에서 아주 명작인 책입니다. 왜 명작이냐? 아주 좋은 개념들, 그리고 꼭 알아야 될 그런 개념들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개요. 건축가가 상기해야 할세 가지 교훈. 볼륨, 표면, 평면, 뭐 조정선, 보지 못한 조정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인면에 관련된 그런 개념이죠. 보지 못하는 눈, 대형 여객선, 비행기, 이게 핵심이죠. 기계예요. 여객선, 비행기, 자동차. 그는 이 기계, 특히 여객선, 비행기, 자동차의 그런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에 굉장히 많이 심취를 했고, 이것을 건축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꼬르비제에 있어서는 이 기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여객선, 비행기, 자동차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창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폭발적으로 발전을 했던, 예, 그런 것들이 바로 비행기, 자동차, 여객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건축도 발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나가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의 숙소죠. 뭐 라뚜레트 수도원의 어떤 수도원들의 숙소, 아니면은 위닛의 다비타숑에서도 보면은 그가 어떤 여객선에서 받았던 그 감명, 그런 아주 효율적인 객실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어요. 평면의 허상, 뭐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 정신 또 관련이 많은 단어 중에 하나죠. 대량 생산 주택. 지금 들어도 이거 굉장히 좀 반발이 심하지 않나요? 이 단어 자체가. 주택? 우리는 뭔가 주택하고 건축하면은 뭔가 예술품이야. 약간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를 원하는데, 대량 생산이라니. 대량 생산은 우미건조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하지만 이것도 이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거죠. 예,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상을 꼬르비제가 상상해서 실현에 옮기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배 사진 계속 나오죠. 배 어떤 공간들,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보고 싶다. 이런 개념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건축과 관련한 직업은 진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테마니 만연해 있으며 항상 과거의 것을 표본으로 하는 유일한 직업이다. 건축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는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며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다. 만약 전진하지 않는다면 파산에 이르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에서는 파산이란 없다. 아, 선택받은 직업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비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당시에 만연했던 건축물이 뭐냐? 장식이죠. 뭐, 예를 들면, 뭐, 꽃 모양을 새겨놓는다거나, 이런 장식을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꼬르비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이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유명한 건축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의 생각들을 잘볼수 있고요. 이거 뭐 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아주 충격을 받았던 그런 구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치에 대한 내용인데,
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축은 인간이 시도한 최초의 인간적 표현일 것이다. 쭉쭉쭉 하고 축은 건축의 정리자다. 이 말 저는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는데 이거를 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명쾌하고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에요. 건축의 정리자다. 와 닿죠? 이 말 한마디만으로 이렇게 소름 끼칠 정도로 멋있는 말들이 주옥같이 펼쳐지는 책이 바로 건축을 향하여입니다. 앞선 책 그리고 앞으로 소개해드릴 책 모두를 포기하더라도 한 권만 꼽으라고 하면 바로 주저없이 이 책이죠. 다음은 사유, 르꼬르뷔제의 사유와 르꼬르뷔제의 동방여행이라는 책이에요. 왜 이 두 책을 같이 소개를 시켜드리냐. 우선 르꼬르뷔제의 동방여행. 동방여행은 르꼬르뷔제가 이제 건축을 시작했을 당시에 그 초기의 건축 시절에 그가 이제 건축을 알고 싶다, 세상을 알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동방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뭐 꼬르뷔제가 스위스 태생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동방이라고 하면 뭐 터키, 뭐 이런 쪽이죠. 그리스 이쪽으로 동방여행을 쭉 하면서 그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가 깨우친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꽤 두껍죠. 이거 한 뭐 300페이지 정도. 이거는 뭐 부록이지만 부록을 빼면 한 270-6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두께로 그가 동방여행을 정리해 놓은 책이고요. 이 사유라는 거 굉장히 낯선 단어 중에 하나죠. 사유가 뭘까요? 생각할 사, 생각할 유. 뭐 건축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한다라는 의도로 지은 제목인데 뭐 이 사유는 사실 꼬르비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혹은 일본판을 출간하면서 제 생각엔 아무래도 일본판을 우리나라가 따오면서 그대로 사용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좀 뭔가 이런 사유 이런 단어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있어 보이게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너무 제목을 어렵게 잡지 않았나. 설명 안 드렸나? 이 르꼬르뷔제 동방여행은 그의 초창기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죽기 한 달 전에 정리를 합니다. 자기의 죽음을 아마 뭔가 느낌이 와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르꼬르뷔제 동방여행을 그가 죽기 한 달 전에 정리를 해서 책으로 펼쳐내는 거고 이 르꼬르뷔제 사유도 그의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시기에 같은 달에 제작된 그런 도서라는 거죠. 아이러니하죠. 그의 시작과 그의 끝을 그의 마지막에 같이 냈다는 그런 점이 예술하는 사람들 역시 뭔가 좀 거장들은 죽음까지도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사유라는 거는 이 도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에요. 느끼셨겠지만 두껍진 않거든요.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데 난해하고 약간 철학적이고 뭐랄까 건축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무슨 소리인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한 진짜 제 머리로는 한 다섯 번을 읽어봐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부분 뭔가 깊은 건축적인 사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경 불가선, 반박 불가도. 딱 봐도 감이 오죠? 어떤 책인지. 예, 그런 종류의 책이고요. 동방여행은 뭐 동방여행에 대한 정리를 한 책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다음은 인간의 집입니다. 인간의 집 차례를 보면은 건설 시기, 누구를 위하여 재건하는 것인가? 어떻게 건설하는 것인가? 거장, 어느 정도 내구 기간을 위해 건설하는 것인가? 건설자, 지령자.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나마 여기는 깊이가 있지만 깊이가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한 챕터씩, 한 장에 한 챕터씩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가볍지 않지만 구성은 가볍게 해놓은 아주 센스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9층의 공포,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궁금할 만한 주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의 한 주제씩, 한 장씩 삽화를 곁들여가지고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자, 다음은 작은 집이에요. 스위스에 있는 작은 집이고요. 그의 부모, 양친을 위해서 꼬르비제가 지은 그런 집이죠. 이것도 역시 두껍지 않아요. 두껍지 않고 약 90페이지 남짓되는데요. 차례 한번 보시면은 작은 집, 호숫가 작은 집, 집들도 100일에 걸린다. 1945년의 그림들, 범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면은 사파하고 이것도 역시 그림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가 있고 작은 집, 이거는 위치가 이제 스위스의 레만호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접해 있는 그런 집입니다.
아, 이거 저도 정말로 가보고 싶었어요. 이제 밀라노에 제가 출장 갔을 때, 아, 자동차 렌트해가지고 여기 갔다 올까 하다가 다른 지역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도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나중에 꼭 한번 기회가 되면은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집한 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작은 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르비제 주택 중에 가장 재미있는 주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평화롭고, 호수 옆에 있는 평화로운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도 주옥과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눈부심. 태양은 우리 앞을 지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며 하지대에만 천정에 이른다. 잎사각이 이 작은 집을 통과하는 일은 결코 없다. 잎사각은 수면보다 50 내지 100m 위인 언덕에 사는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한다. 사람들은 잎사각에 대해 무지하다. 이것은 이제 여기 그림이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작은 집이 있으면 레만 호수가 접해 있거든요. 호수에 비치는 태양의 잎사각을 고려해서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지역에 낮은 집이라고 해서 많이 욕을 먹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너네 멍청한 놈들은 이거 잎사각이라는 것도 모르지. 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어떤 잎사각이 들어와도 집 안으로 직접적으로 비춰서 눈을 부시게 하지 않는다. 난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 집을 만들었다. 라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가 정말로 어떤 생각으로 이 작은 집을 만들었고, 작은 집 구석구석 이렇게 사진으로 다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옆에 난 작은 계단이거든요. 그리고 뭐 고양이가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그게 설계 의도 여기죠. 여기는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고, 옆에는 고양이가 이렇게 해서 여기 앉아서 바다를 볼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창조해낸 그런 꼬르비제 디테일입니다. 예.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었던 면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가 직접 그린 그림들도 꼬르비제 엄마죠. 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범죄.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이 범죄에 대해서 단 다섯 줄로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네, 비밀입니다. 자, 이번에는 르 꼬르비제 작품과 프로젝트. 제가 예전에 빌라 사보아 갈때이 책을 이렇게 펴서 같이 도면을 보면서 집을 이렇게 둘러봤던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르 꼬르비제 빌라 사보아 편제 영상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이냐고 물어보신 분도 계세요. 이 책은 꼬르비제 전 작품을 다 총망라하고 있어요. 쭉쭉쭉쭉쭉쭉 해서 246페이지까지. 그래서 한230몇 페이지까지는 그의 모든 주택을 다 총망라해서 소개를 하는데, 부담 없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두 페이지 남짓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자, 빌라 사보아예요. 빌라 사보아 하나,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이렇게 많게는 한네 페이지 정도로 작품들을 소개를 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면 나와 있고, 입면 나와 있고, 대략적인 설명, 그리고 사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때 줬냐면, 그의 작품을 너무 가볍지 않게 한 번씩 쑥 훑어보고 싶을 때, 보면은 여기가 우리 모르는 작품들 굉장히 많이 다 나오거든요. 되게 재밌는 작품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런 타원형을 썼어요, 평면에. 근데 여기는 심지어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게 화장실이거든요. 이렇게 계란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를 양쪽에 뚫어놓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해놓은 거 정말로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르던 그의 작품도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주로 이거를 꼬르비제 작품을 실제로 보러 다닐 때, 뭐 라뚜레트 수도원이랄까, 뭐 빌라 사보아 그의 작품들을 순례하고 다닐 때이 책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가벼우면서 그 작품들을 아쉽지 않게 다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실제 도면과 그 제가 이렇게 다니는 그 공간과 비교를 해보고, 아, 여기가 이래서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잘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책이었고요. 뭐 예로는 이건 빌라사보에서 입장할 때 받았던 그런 팜플렛이거든요. 그런 것도 여기다 꼽아놨고, 예. 순례할 때 필요한 책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그가 설계한 작품 중에 하우스만 수록해놓은 책인데, 어떤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냐 볼게요. 이거 아까 말한 작은 집이죠?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조감도가 이렇게 나오죠. 조감도라는 건잘 아시겠지만 새 조자죠. 새가 위에 떠가지고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고 해서 조감도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그 뒤에는 이렇게 투시도,
투시는 뭔가를 뚫어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벽을 뚫어서 안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투시도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고, 투시도 조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이렇게 도면에 대해서 나온 책이에요. 다만 치수는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꼬르비지의 작품 중에 모든 주택의 도면이 여기에 다 나와 있다. 입체적으로 그의 작품을 이해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꼬르비지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그의 작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존에서 보고 꼭 사야겠다 해서 해외 직구를 한 책이고요. 최근에 보니까 국내에서도 출판이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 출판 가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중소개선 건축가. 이거는 특이하게 만화로 돼 있어요. 만화로 잘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술술 넘어갑니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 만화로 다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쭉쭉쭉 넘어가면서 볼 수가 있고요. 만화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쭉쭉쭉쭉 보고 그의 마지막까지 나온 다음에는 꼬르비제 연대기가 뒤에 또 펼쳐집니다. 자, 87년생이죠. 1887년생입니다. 87년도 그의 시작부터 그가 죽었던 1965년도까지의 어떤 그림과 관련된 사진들을 첨부해 가면서 쭉쭉쭉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꼬르비제의 일대기를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책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 저는 굉장히 좋은데요. 그의 말년에 찍은 사진인데 약간 뭔가 거장의 외로움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고, 딱 봐도 거장 같지 않아요. 그냥 할아버지 같지가 않고 뭔가 약간 스티브 잡스 같은 느낌도 나고, 뭔가 딱 봐도 거장이다. 뭔가 고뇌하는 모습, 뭔가 생각을 정리하는 모습, 이게 참 인상 깊어서 오랫동안 들여보게 되는 그런 마지막 장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게 바로 꼬르비제. 이거는 타쉔. 앞선 영상에도 제가 타쉔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죠. 타쉔은 가성비가 끝내주는 책이다. 비싸지도 않으면서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이 두 책은 사실 저는 모르고 이걸 나중에 산 건데 내용이 똑같아요. 같은 장을 펴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63페이지. 한마르탱이네요. 똑같죠? 같은 책인데 표지가 다르고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빌라 사보아 갔을 때 거기 입구에서 파는 걸 산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책이 바로 제 머리 위에 있었던, 전시되어 있었던 그 책이죠. 타쉔 도서고요. 보면은 이렇게 하우스별로, 하우스 위주로, 그의 주요 작품들 위주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고요. 타쉔이니까. 독어로 나온 책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영어로 사죠. 독어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사진이 굉장히 고퀄이에요. 결론은 어찌됐든 이거는 사진도 많이 있고 사진이 굉장히 고퀄임에도 불구하고 저렴하고 가벼운 책이다. 무게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르 꼬르비제 관련된 도서에 대해서 다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꼬르비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소개시켜드린 책들 내용 한번 보시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구매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꼬르비제에 대한 도서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